네, 안녕하세요. 국립진주박물관 학연구사 최보배입니다. 오늘은 대형 화약무기의 발사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로 대형 화살입니다. 조선의 천지현황 대형 총통들은 크게 세 종류의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장군전, 필형전과 같은 화살 형태의 대형 화살의 발사체가 있고 철이나 납, 돌 등을 둥글게 만들어 쏘는 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격 진철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대형 화살 발사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유럽 일대에서도 화약무기의 여명기에 잠시 쓰여졌습니다. 영국의 마일미트 문서 속 그림을 살펴보면 커다란 항아리 형태의 화포에 장착된 대형 화살 모양의 발사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발사체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쾅 하고 부딪히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라잉 대들보, 조선의 대장군전이었습니다. 조선의 화살 발사체 중 대장군전은 가장 큰 화살 발사체입니다. 천자총통의 발사체로 사용되었고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화살입니다. 실록에서 장군전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중종 때입니다. 조선에 온 일본 사신들이 장군전을 보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더구나 전에 왔던 자들이 석탄저와 장군전 등의 화포를 보고는 탐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장군전이나 장군전 또는 차대전 같은 대형 화살들은 크기만 다를 뿐 그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대형 화살의 구조를 크게 구분한다면 먼저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촉과 탄도 안정성을 위해 장착된 날개 형태의 철력 그리고 몸체를 이루는 화살대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괄철이라는 부분은 발사 시 화살대가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철제 부속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문화유산들은 그 대형 화살의 일부로 추정되는 것들인데요. 먼저 보시면 대장군전으로 추정되는 이 촉두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군전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장군전과 대장군전의 괄철 부분이라고 추정되는 문화유산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대전의 날개가 붙어있는 그 일부분입니다. 대형 화살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의 기처럼 커다란 철령을 달아 공기역학적으로 진행 경로를 안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철령은 시기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기도 합니다. 15세기에 발간된 국조오레이에 따르면 이 철령의 모양이 삼각형 형태로 뾰족한데요. 이후에 발간된 19세기 융원필비 도설에 따르면 이 날개의 형태가 조금 더 완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찍은 유리건판 사진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차대전의 날개가 이 좌우 대칭이 이룰 정도로 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날개 형태가 조금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 모양이 변화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한 이 경험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장군전에 불을 붙여 사용한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보입니다. 이른바 장군전은 불을 붙여 발사하면 대적할 것이 없고 성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기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도 대장군전의 전촉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화공을 자주 했던 조선 수군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개연성 있는 연출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 화살들은 왜 점차 사라졌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대전은 세 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이 날개는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날개가 삐뚤어지게 고정이 됐다면 이 날아가는 궤도도 안정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듯이 이런 대형 화살은 제작하는 데에 좀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제작 비용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대형 화살은 탄환보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수할 정도의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7세기 화포시원에 따르면 대장군전의 무게는 63근 3량, 즉 40kg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살들은 기본적으로 탄환보다는 크고 무거웠는데요. 그래서 비행속도는 철함보다 느리더라도 큰 운동에너지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표적을 관통해서 피해를 주기에 적합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배전을 뚫고 들어가는 해전 같은 환경에서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화약 무기의 발사체는 석환과 화살을 먼저 사용했으며 이후 금속재 탄환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대장군전은 크고 우람한 대한미사일 같은 외형에 많은 관심을 받은 무기였지만 대장군전 역시 이러한 화약 무기 발전 흐름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